안녕하세요. 달기별당입니다. 일요일이어서 키핑장에 왔는데요. 기온이 갑자기 너무 떨어졌잖아요. 다육이도 춥지만 우리 다육 집사도 오늘은 춥다고 느껴서 키핑장에 왔는데 분갈이나 뭐 이런 걸 하기에는 손이 나가지가 않네요. 하루 와서 지금 1시간 이상을 내 다육이도 쳐다보고 이웃님들 다육이도 쳐다보고 다육이 그냥 맴돌면서 상태만 쭉 보고 있는데요. 냉해 입은 키핑장 안에서도 살짝 냉해끼가 있는 다육이들이 보여요. 그렇지만 저의 다육이들은 큰 냉해나 이런 건 없고요. 분갈이 해줬던 다육이 이렇게 추운데도 찬물을 주었답니다. 물안 주고 가면 더 좋은데 또 언제 와서 물 주나 싶어서 살짝 아주 소주잔 반잔 정도의 물로 살짝 주긴 했는데요. 키핑장이어서 좋습니다. 지금 이렇게 추워지니까 다육이 돌보기가 훨씬 힘들어지는데요. 집에 있었던 거리대 아이들 베란다 안으로 들여다 놓으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안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이쁘게 보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다육이 이렇게 1년 내내 정성스럽게 키워가지고 한순간에 탈이 나면 너무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실험 정신을 발동하지 않고 그냥 안전하게 다 들여놓고 놨더니 그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졌죠. 그리고 지금 키핑장에 왔는데 키핑장 다육이들은 냉기가 하우스 안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안 든다 하더라도 다육이가 뭔가 생기가 살짝 이렇게 위축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요 다육이 요 멀로 삽목판에는 살짝 물 이렇게 쭉삥 둘러주었어요. 삥 둘러주었습니다. 화요일 정도를 정점을 찍고 나면 온도가 좀 올라가면서 그때는 물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. 요 다육이는 이름 자체는 은무월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세 포트 합식 해줬다가 두 포트는 그냥 가버렸어요. 한 포트 남겨가지고 지난주에 작은 화분으로 옮겨줬는데 얘는 찬물 주는 걸 잊어버렸네요. 근데 물안 주고 다음 주에 왔을 때 상태 봐서 그때 줘도 될것 같고요. 박하장 지난주 화엽대 줘가지고 단정한데 해도 넘어가고 해서 그런가 다육이한테서 보이는 반질반질 반짝반짝 느낌이 좀 덜하네요. 워터멜이 꽃대 올리고 있습니다. 지난 겨울 지나면서 올 봄에 꽃 정말 만개한 걸 봤는데요. 그러고 나서 큰 하나의 화분을 적당한 두 개의 화분으로 바꿔주고 놨더니 정리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. 들어주기도 좋고 자리 차지도 큰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가지고 워터멜이 한몸 군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화분의 흙을 다 털고 봤더니 한네 포트? 네몸 군생, 네몸 합식이었더라고요. 둘씩 둘씩 이렇게 심어줘서 또 내년 봄에도 꽃이 만개할 것 같은 워터멜이를 지나고 모모카 금이가 자구를 많이 내주고 있죠. 이렇게 지나오면 저기 이웃님들은 또 오랜만에 한 일주일 만에 만나서 또 다육이에 관한 수다들을 얘기하고 있고 또 김장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. 제옆 테이블 해나님은 시댁에서 김장을 지난 금요일에 가셔서 어제까지 김장하고 오셨다 그러고 다음 주는 또 친정 가서 300포기나 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과하다, 너무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저는 김장의 어떤 주도권을 남편한테 넘기고 났더니 좀 가벼워졌습니다. 좀뭐한 3년부터인가 김장을 남편이 배추 주문하고 일정 짜고 진두지휘 하는 거를 남편이 합니다. 토요일 날 제가 일을 하는 직종이다 보니까 함께 김장하러 갈수 없는 상황인 거가 지금 3년째 되니까 저도 좀 마음이 편안해졌고요. 이제 해온 김장을 맛있게 먹는 걸로 이렇게 요 멀로 두 아이들 분갈이 해줘서 활착을 한것 같긴 합니다. 짱짱하고요. 그리고
선스타는 오늘 덜 반짝이네. 해가 있을 때 선스타는 훨씬 반짝하면서 예쁜데. 그리고 이 상공에서 보는 예쁨. 언어분 옥상 정원에 멀로가 세워보진 않았지만 100포트도 넘어 보이는 멀로를 키우시는 분이 계셨는데, 와 이쁘대요. 이렇게 익다시피한 멀로들이 길쭉한 평상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요, 멋지더라고요. 그냥 저는 이렇게 그런 채널에 가서 구경하는 걸로 만족할래요. 내가 다 제 욕망을 다 채운다 치면 너무 과할 것 같아서 시간도 에너지도 비용도 안 될 것 같아서 딱 요 범위 안에서만, 요 공간 안에서만 다육생활을 즐겨가려고 노력 중입니다. 요 아이는 케빈 카이즈인데 잎 하나가 계속 말라가는 증세가 있어가지고 화분 분갈이를 해줬어요. 사각 풀분에서 독이 화분에 분갈이 해줬는데 얘는 만지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또 잎이 말라가고 있어요. 지켜봐줘야 될 다육이고요. 창다육이들이 바짝 빨갛게 물들고 익어가고 있습니다. 요 아래쪽은 사라예요. 사라. 우리 사라가 수영도 예쁘고 색깔도 한여름 정점을 빼면 대체로 붉게 붉음을 많이 담고 있답니다. 사라. 요 옆에 아이는 환엽 아도르. 환엽 아도르를 지나서 요 아이는 엘크혼 근무지에서 제가 적심해서 자구를 이렇게 받아내서 키우고 있는데 엘크혼 근무지 여섯 얼굴이 이 안에서 크고 있네요. 스텔라를 지나서 이 아이는 블랙사바스. 블랙사바스가 블루 느낌을, 하얀 분을 가진 블랙사바스도 있고요. 이렇게 에케베리아 아가보이데스 같은 느낌을 주는 블랙사바스도 있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창다육들 중에 가장 몸집이 큰 블랙사바스고요. 이 안쪽에는 햇볕도 좀 부족하고 제이드스타와 자이언트킹. 요 오른쪽 다육이 이름을 모르겠습니다. 아, 레드길바군요. 레드길바도 빨개진다고 하는데 햇볕이 부족해서 그런가 그 빨강을 아직 많이는 못 봤어요. 이렇게 올라오면 오로라랑 조이 스툴루크 금을 작은 화분에 그냥 합식해서 이 위에서 삐죽하게 있었던 작은 다육이들 이번에 화분 안에 다 한꺼번에 심어줬어요. 공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. 공간이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이 위에 있는 다육이들 지나가지고. 엄청 추워서 오늘은 키핑장 머무는 시간이 역대급으로 짧아질 것 같아요. 이렇게 휘리릭 보고 나면요 집에 갈 거예요. 요 아이는 핑크 스팟. 여름에 분갈이해서 올해 핑크하게 물드는 걸 보기에는 좀 빠르겠죠. 내년 봄에 물들어 주길 바라고 미리네 두 얼굴 건강하게 보여주고 있고, 해리 왓슨 금 제 거리대에서 줄곧 키워왔던 아이인데 이번에 분갈이도 해줬고 화분이 좀 큰 듯하여서 뒤에 입꼬지로 키웠던 다육이 정확히 얘들 이름은 모르겠어요. 그냥 여기서 더부살이 해보라고 해리 왓슨 금 화분 뒤쪽에 심어줬습니다. 오늘 첫물 줬고요. 러블리 로즈를 지나서 요 아이는 수련입니다. 수련. 그리고 제가 양진 그 빨간 풀분으로 두 포트 5,000원에 드렸는데 자구를 엄청 냈죠. 이거 자구 다 10개 넘어요. 오, 양진 자구 엄청 잘 낸다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묵둥이 양진을 구입했어도 빨리 예쁜 걸 볼 수 있었겠지만 저렴이로 사서 이렇게 군색 만드는 재미를 쏠쏠하게 보는 게 또 양진 같아요. 양진 자구 엄청 잘 내줍니다. 이렇게 양진을 지나고 저의 그 이뻤던 수연이가 아직 키핑장에서 이러고 있어요.
얘는 거리대로 데려가기가 걱정이 되어서 안 데려갔고 키핑장에서 올겨울을 나라고 있습니다. 내년 봄에 더 활기차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다오 하고 기대해보고요. 리틀 제미가 분갈이 해주고 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글따글 생기 보여주는 거 대견합니다. 이 리틀 제밀 얼굴 키워가지고 훨씬 이걸보다 얼굴이 큰 리틀 제밀 보았는데 이쁘대요. 저의 리틀 제밀도 물 많이 줘가지고 탱글탱글 얼굴도 한번 키워봐야겠습니다. 이렇게 키핑장에서 다육이 또 한 주간의 경과 상태들을 살펴보고요. 갑자기 추워졌는데요. 다육이도 잘 단돌이 하시고 또 다육맘들도 단디 입으시고 꼭 여미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. 또 봬요.